이거 좀 잘라줄래요? 망쳤어. 봐봐,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 파먹었어. 구름마루를 파먹었어. 맞아. 피카츄. 무슨 말 쓰는 거야? 아, 영어? 영어? 프랑스 영어 같은데? 미안해, 여기 이렇게 파먹었어. 쥐 파먹었어, 엄마가. 이거 끄는 거지?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연간은 여기로 들어가면 빠릅니다. 그거부터 챙기는. 하준아, 민준아. 우와. 안녕. 맞아, 튤립. 너무 귀여워. 꼬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뒷모습 봐봐, 서준아. 귀도 달렸어. 우리 이거 봐서 살까? 엄마한테도 잘 맞는다. 봐봐. 이렇게 하면 꼬리가 귀엽지? 진짜 많다. 조심해. 가자, 여기 가야지. 여기 재밌는데? 아니, 이 천사날개에서 뭐. 가자. 우와, 진짜 예쁘다. 홍학이야? 아니, 홍학 아닌 것 같은데? 똥학이야? 얘는 그냥 예쁘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은 진짜 저렇게 뽑아서 있냐? 저건 진짜지. 아니, 저거. 저건 진짜지. 뭐? 어디? 서준아, 홍학 따라해봐. 뭐야, 어디 우와. 앉았다, 일어서니까.
꿀타고 왔지. 아, 애기 너무 귀여워. 그렇게 매달려서 취했다. 아, 진짜? 아, 머리 긁는 것도 귀엽다. 인형 같다, 인형. 엄마네? 오, 대단하다. 오, 대단하다. 오, 친구 잘 퇴근 잘 가네. 약간 탈출 주는 거 같아, 탈출. 늦지네. 얼른 보고 가자. 귀여워. 아, 귀여워. 강이가 이쁜 걸 알아요. 아. 예쁘댕이에요. 아~ 어, 이 친구는 뽐이라는 거예요. 뽐이? 아. 이 친구는 이제 19살. 19살 된 베니. 19살이네. 엄마래. 사육사님 좋으니까 사육사님만 찾아보고. 보면은 발도 굉장히 촘촘한 생겼죠. 잡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항상 높은 데서 살기 때문에 손에 항상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친구들 이렇게 뭔가랑 손도 뭔가 웃기고. 아니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그 느낌이. 이 머리가요? 이 머리가 멋있다고요? 굉장히 귀여워. 뭔가 이런 스타일 좋아. 로봇 귀여워. 같아. 화준아, 엄마 바지 그렇게 파면 안 돼. 어이 건드려, 어이 건드려. 기타 치는 거 아니야? 혈구 좋아, 혈구 좋아. 와. 메롱 메롱.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이랑.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이도 골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지내면서 굉장히 꼬리 어쩜 저렇게 예쁘게 이쁜 것만 같아. 엉덩이 진짜 빨갛다, 그치? 그런 게 진짜 많다. 와, 저기 다 올려놓으세요. 화준이 벌이 왜 무서워요? 벌이 떨리면 아파.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 사준 엄마 봤어? 응. 봤어? 어디서 봤어? 여기. 먹어봐.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아빠 봤어? 만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 보면 여기 꼭 맞추고 여기 통 안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빨간 색깔 공이 떨어지거나 맞으면 실패입니다. 아까 우리 시범 보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여기 빨간 색깔 공이 맞으면 실패. 오!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어? 고맙습니다. 잘한 거예요. 대박. 칼, 여기 오세요. 이제부터 준비. 발목 조심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늘 정원에 와 있어요. 용용이야. 고마워. 알았어. 유괴범. 용용이 유괴범. 용괴범이다.